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83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시청자분 한 분의 요청에 의해서 이 타설이란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그렇죠? 우리가 공사 현장에서 많이 봅니다. 그렇죠? 이렇게 어떤 공사를 하는데 콘크리트를 이렇게 부어 넣습니다. 그렇죠? 네, 뭐, 레미콘 차에서 이렇게 콘크리트를 가지고 부어 넣는데, 이때 말하는 타설이란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인터넷을 보니까 이제 이런 용어를 많이 쓰죠. 한겨울 콘크리트 타설, 부실 공사 오류가 있다. 겨울철 타설, 위험한 이유. 뭐 이렇게 있고. 또 어떤 건설사는 레미콘 출하부터 타설까지 실시간 운영 관리한다. 네, 많이 씁니다. 이때 타설이란 낱말에 타라는 게 어떤 의미로 쓰느냐,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사실 그렇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글쎄 무슨 얘기일까 하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것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타는 친다는 뜻의 칠타예요. 우리가 많이 쓰죠. 네, 많이 이제 타격을 한다든지 많이 씁니다. 자, 칠타고 그리고 베풀설이다. 이 베풀설은 건설을 한다 할 때도 쓰는 글자예요. 쳐서 뭔가 만든다. 뭐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네, 정확한 뜻은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자 타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친다는 것은 무슨 손으로 침으로 손수자 제방변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여기 넷째 천간경 또는 장정 정, 천간정은 못의 모양이다. 네. 못이 이렇게 대가리가 있고 이제 못이 있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못을 이렇게 치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친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무리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베푼다는 것은 말씀언이에요. 그리고 창수자다. 베푼다, 말을 베푼다. 막 그런 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창이 왜 들어갔느냐? 창이라는 것은 손으로 던지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수자가 들어오면 창이란 뜻도 있고 또 무엇을 손으로 무엇을 하는 동작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옛 글자를 한번 보니 갑골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이 앞에 있는 것이 술잔이다. 뭔가 술 그릇이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창수자다. 손으로 창을 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술잔과 무기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해석하기를 어떤 싸움에 나가서 이겼다. 그래서 성전을 했다. 그래서 잔치를 베푸는 자리다. 그렇죠? 자, 이겨서 한잔하면서 또 신에게 제사도 지낼 수 있고, 막 그렇게 잔치를 베푸는 자리다. 그래서 잔치 자리를 만드는 것이 설이다. 이런 의미로 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소전에 나오는 막 그런 글자 모양은 이제 여기에는 말소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 오른쪽에는 창수입니다만 신 앞에 서약을 하는 것이냐, 말로 서약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것은 제사를 지내는 의례다. 제사 의례다. 그렇죠? 신 앞에 뭐 한다는 것은. 그리고 결국은 제사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다. 설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창을 해석하기도 하고 또는 이게 말소문이 있으므로 창을 던지듯이 말을 늘어놓는다는 뜻이냐. 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한자라는 것은 정말 제대로 합의된 의미를 도출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글자가 있는데 베푼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베풀설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우선에 국어사전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니 건축용어다. 건물을 지을 때 구조물의 거푸집과 같은 빈 공간에 그렇죠? 콘크리트 따위를 부어넣는다. 자, 여기서 막 건설이다. 뭔가 일을 한다고 볼때 타라는 것이 부어넣는다는 것이냐. 타에 붙는다 뜻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뒤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한창이다. 이런 예문이 사전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 타설이라는 말은 순화를 시키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다. 아마 우리나라 말이 아닌 것으로 아마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온 말이 아니냐 아마 이렇게 생각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력 분야 전문 용어 표준화 고시 자료에 보면 2015년에 나온 것입니다만 타설이란 말 대신에 될수 있으면 표준화한 용어 치기다. 콘크리트 등을 치기. 우리가 보면 흔히 공구리 친다. 이런 얘기 듣기도 하고 좀 하기도 한데 치기다. 치기를 쓰라고 되어 있다. 그렇지만 용어가 사회적으로 아직 완전히 정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같이 쓰든지 그렇게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설이란 말을 우리가 순 우리말로 이해하기 쉬운 말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뭔가 치기라고 한다. 예, 현장에서 물론 공구리 친다라는 말은 많이 듣습니다만 공구리 치기로
일단 나중에 물론 공구리는 이제 콘크리트가 되겠죠. 콘크리트 치기로 순화가 완전히 될 때까지 어쨌든 상당 기간 타설이란 말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타설의 글자 그대로 의미가 뭐냐는 것은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낱말인데 정확하게 모르고 한자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한자를 따져서 의미를 일단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제 앞에서 봤지만 콘크리트 타설의 타자가 칠타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순화로 권장하고 있는 것도 콘크리트를 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친다는 것은 한자 그대로 보면 때린다는 그런 뜻이죠. 쳐넣는다. 여기도 친다라고 했는데 우연히 같아졌는지 제대로 번역이 된 건지 예,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치다라는 말, 순우리말 치다를 사전에 보니 막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연장이나 주먹 따위로 때리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것, 그걸 타라고 하죠. 아, 친다라고 하죠. 그리고 두드려서 박는다, 못을 친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뿌리거나 끼얹거나 붓는 것, 간장을 친다든지, 예를 들어서 소독약을 친다든지 할 때도 친다. 그 이외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여극과 연결시켜서 뚜렷하게 관련이 없어서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만, 글쎄요, 뿌리거나 끼얹거나 붓는다, 콘크리트를 붓는 행위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이냐? 그렇게 보더라도 그것은 콘크리트를 친다라는 의미의 콘크리트를 끼얹거나 붓는다로 통하지만은 어쨌든 한자말 타는 정확하게 타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은 아직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좀 조사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앞에서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콘크리트 따위를 부어 넣는 것이다. 네. 그리고 또 사전을 몇개 보니까 남북 도로 용어집이라는 막 그것이 인터넷에 나와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 타설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콘크리트 혼합물이나 그 밖의 재료를 일정한 곳에 다져 넣는다. 이것을 타설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어차피 나온 김에 제가 일본의 사전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일본에서 나온 말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니 일본에서 나온 그 설명을 제가 번역기에 돌려봤습니다. 타설이란 말은 레미콘 콘크리트를 고밀도로 충전하기 위해서 레미콘 콘크리트를 붓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고밀도로 빽빽하게 잡아넣기 위해서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꼼꼼하게 찌르고 두드려 공기와 물을 몰아낸 데서 유리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 레미콘 콘크리트를 이렇게 부었게 되면 아무래도 아주 완벽하게 고밀도로 이렇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중간에 공기도 있고 물도 있고 물도 어느 정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것을 빼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어놓은 콘크리트를 이렇게 다져야 된다. 여기에서는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꼼꼼하게 이렇게 다지는 작업이다. 그래서 찌르고 두드린다. 이것은 한자의 타와 바로 직접 통하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타설이란 말이다. 쉽게 얘기하면 일본말로 얘기하면 풀이하면 다져넣기다. 여기도 다져넣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도. 일본말로는 우찌꼬미라고 하는데 어쨌든 쳐 다져넣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러한 의미가 있는 행동이 행위가 그 작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자를 넣었다. 칠타자를 넣었다. 이렇게 보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설명도 그렇고 우리 용어집에도 다져 넣는다. 다져 넣는다는 것은 치는 행위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타스란 말에 타자가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칠타와 관련돼서 조금 더 보니 뜻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애 친다, 때린다, 그렇죠? 타격, 타전, 전보를 친다, 구타를 한다,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나 골프에서 볼을 치는 것도 이제 타라고 하죠. 한타, 두타. 네. 그리고 이제 동사 앞에서 어조를 고르게 한다. 어조를 고르게 한다는 것은 반드시 뜻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타산을 한다. 계산을 할때 타산이다. 또는 타산적이다. 너무 계산적으로 하는 거 타산적이다. 할때 이거 찬타는 계산기를 두드린다라고만은 볼수 없다. 산이 중점이 되는 것이다. 타는 어조를 고르게 하는 용법으로 쓰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뭘 타개를 한다. 그렇죠? 타개. 뭔가 열어 제친다는 그런 뜻이다. 어떤 난관을 타개한다 할 때도 반드시 때리고 연다는 뜻이 아니라 그럴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개에 중점이 있다. 그래서 타는, 여기서 타는 어조를 고르게 한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타설이라는 말을 볼 때도 이 말도 이 용법에 해당할 수 있느냐.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설이
설이 예를 들어 중심이 되는 것이다. 타는 어조를 고르게 하는 것이다. 막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앞에서 보았듯이 두드려 다져 넣는다라는 직접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타설의 타는 어조를 고르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찌르고 두드려서 다져 넣는다라는 그런 의미 때문에 타자를 썼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네. 자, 오늘 설자가 나왔습니다. 베푼다는 했습니다. 그렇죠? 베푼다. 배자가 잘못됐네요. 베푼다. 네. 이것과 비슷한 글자가 오른쪽에 이렇게 모양이 있으면 이것은 말씀설이에요. 그렇죠? 설명한다. 예. 해설을 한다. 해설이에요. 자, 베풀설은 베푼다는 뜻. 베푼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준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또 세운다는 뜻도 있다. 설립한다 할때 쓰죠. 설치한다. 네, 설치. 진열한다. 이 원래 뜻이 제사상을 만든다. 잔치상을 베푼다. 그런 의미가 되므로 진열한다. 네, 잔치상을 베풀기 위해서 음식을 여러 가지 진열을 해야죠. 그래서 진설을 한다 할 때, 이제 상을 진설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연회, 잔치라는 뜻으로도 연결이 되고, 막 여러 가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타설이란 말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말을 나라에서는 순화시키고자 하는 모양입니다만, 아직까지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타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번 따져보았는데, 그냥 넣은 것은 아니고, 그 작업 과정에서 뭔가 쳐서 이렇게 다지는 그런 작업, 그것이 병행되기 때문에 칠타자를 넣어서 만든 낱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